민트 마이크가 없어. 여러분 저 반가워요. 저는 게릴라 콘서트 오늘 MC 맡은 김진수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가 다니면서 인사를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팬블랑으로 인사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자. 지금 안대를 써서 안 보이고요, 안 보이긴 하지만은 네. 자 우리 오늘 와주신 비밀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비 양이 자 은비 양이 함께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아이돌미 하나 되는 순간 모두 다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은비 양 은비 양 네 왜 그래요? 아니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왜요? 왜 팬분들 소리가 안 들리실까요? 아 보통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죠? 네. 아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안대를 벗으면은 알게 될 거예요. 언제 벗어요? 네, 이따가 조금 있다 인터뷰를 하다가 안대를 벗게 될 거예요. 네. 자 은비 양 이제 오늘 정말 고생 많았죠? 아 아닙니다. 오늘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엄청 떨리네요. 많이 떨려요? 네. 그 아이즈원 첫 무대 때가 떨렸어요? 지금이 더 떨려요 혹시?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지? 혹시 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원래 이 정도 하면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 나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지금. 네. 저는 심지어 개그맨인데 개그맨이 진짜요? 네, 얼굴 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그맨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자 나코양에게 물어볼게요. 나코양? 네. 마이크 나와요? 나코양? 네. 네네네. 일본에서 게릴라를 한번 했잖아요. 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첫 게릴라 공연인데 맞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근데 지금 아직 얼마나 네. 위대한 분들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네. 아쉽네요. 네. 네, 아이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어야 했는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 혜원양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네. 혜원양은 지금 기분 어때요? 지금 추워요. 아 추워요? 혜원양 네? 지금 웃은 분이 한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세 분? 목소리로 한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세 분? 세 분? 예.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예. 아, 오늘 말이죠. 우리 아이즈원이 아침부터 예, 멤버들이 이제 홍보를 다녔잖아요. 우리 네. 원영양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요? 네, 원영양. 네. 원영양 오늘 어느 동네로 홍보를 갔어요? 저는 홍대랑 대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아 홍대랑 대학교를 돌아다녔어요. 네. 네. 오늘 홍보하면서 뭐 참 좋았던 점? 아 일단 위즈원 분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네. 위즈원 분들 아니더라도 네.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홍보하면서 오늘 아쉬웠던 점은? 많이 어필을 못했나 지금 약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아까 홍보요? 네. 아, 일단 오후 5시 여의도 물빛 무대 꼭 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네. 네. 혹시 아니, 오늘 원영양을 길거리 홍보 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열심히 안 다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네. 우리 채원양. 네. 네. 혹시 오늘 길거리 홍보 채원양은 오늘 어디로 다녔어요? 저는 동대문을 갔다가 인사동을 동대문. 갔다가 명동을 갔었습니다. 와 많이 돌아다녔네. 네. 오늘 길거리 홍보하면서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있어요? 강아지 탈쓴 분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같이 비올레타 춤도 춰줬었어요. 아 진짜로? 네. 와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혹시 동대문에서 오늘 개탈 쓰고 계셨던 분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예. 이따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자, 혹시 유리양.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만약에 오셨어요. 네. 이따가 안대를 벗었는데 유리양이 이따가 아 이 노래만큼은 진짜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노래가 혹시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네. 이제 비올레타로 컴백을 하게 됐으니까 네. 비올레타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뭐 이따가 혹시라도 뭐 안대 벗은 다음에 너무 네.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노래를 잘 못 부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조금 네. 미리 안대를 한 상태에서 조금만 불러볼까요 한번? 네. 너에게 다 옆집에서 원래 뭔가 함성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구호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진 양은 네. 그러면 혹시 오늘 성공을 했어요? 네네. 그랬을 때 혹시 준비한 세레머니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성공했을 때 세레머니요?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다 생각하고 네. 제가 아이즈원의 게릴라 콘서트 대성공 그러면은 세레머니 한번 보여줘봐요. 자 아이즈원의 게릴라 콘서트 대성공! 아, 여러분, 보지 않고도 웃기죠? 네. 네. 보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나 양. 네. 네, 예나 양. 아, 예나 양 먼저 전에 히토미 양을 먼저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히토미 양.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히토미 양. 네. 오늘. 네. 몇 분이나 오셨을 것 같아요? 500명? 100명? 500명? 아, 근데 우리 오늘 목표가 1000명이에요. 몇 분 정도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금 불안해서 300명? 300명 정도. 예. 과연 300명 그 이상일지 그 아이일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이번엔 그러면은 예나 양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나 양. 네. 자, 오늘 1000명을 목표로 했어요. 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 실패네요. 아, 야, 왜안 들린 거 같아? 실패인 거 같아요. 실패인 거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와주시긴 와주셨어요. 몇 분 이렇게 네. 와주셨으니까 그래도 오늘 추운데 와주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위지원 분들 아니더라도 한 분이 오셔도 정말 열심히 출 자신 있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한 분이 오셔도 정말 소중하게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 예, 오신 분들은 박수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예, 좀 쳐주세요. 예, 예. 아, 괜찮아요. 예, 오신 분들. 예. 좀 크게 쳐주세요. 예, 오신 분들. 예, 예. 좋아요. 자, 자, 긴장되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아이고, 안대를 벗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이즈원이 안대를 벗으면 그때 함성과 박수를 그때는 마음껏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진짜 제가 떨리네. 자, 아이즈원의 게릴라 공연. 아이즈원! 안 돼, 아직 손 대면 안 돼요. 예, 네, 제가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면 그때 벗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즈원!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면 벗으라고요. 아직 손 대면 안 되고. 예, 예. 자, 옛날 생각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자, 자 아이즈원! 안대를! 벗기 전에 민주양 민주양? 네 혹시 자 우리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으면은 또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 또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 마이크에 대고 민주양 그러면은 우리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하나 해주시겠어요? 아 우리 멤버들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많이 안 오셨더라도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잘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네. 잘할 수 있으니까요. 네! 화이팅!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끼리 오늘 정말 고생했고 그 고생한 게 정말 나중에 또 좋은 밑거름이 돼서 또 마치 그룹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뭐 이렇게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안대를 벗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15년 만인데 진짜 안타깝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이즈원 안대를 벗어주세요.
앞쪽 뒤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지금 몇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깜짝이야. 대박이다. 자, 우리 아이즈원 안대를 벗었으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요. 와,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안희준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최예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김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율입니다. 아 진짜 많이 이렇게 오셨을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코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쿠라입니다. 의사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성하고 박수 참았잖아요. 왜 이래요? 다시 한번! 네, 이 정도 돼야죠. 자. 네. 아, 저는 이번 게릴라를 실패한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권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히토미입니다. 오늘은 추운데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추웠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왜 박수도 안 쳐주고 긴장하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열정만큼 저희도 멋진 퍼포먼스로 더 좋은 에너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강혜연입니다. 추운데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동이고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즈원입니다! 네. 금비야, 네. 왜 울어요? 아니, 추운데. 추운데, 와주셔서. 아, 본인이 추워서 우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고마워! 아 진짜 답답했죠 여러분. 네. 아니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이즈원한테. 네. 댓글은 답답했을 거고요. 답답했죠 아이즈원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또 안대 풀었으니까 시원하게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즈원비. 하나 넷 수강 보여줄 볼게.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진짜 아까 제가 5시부터인가 여기 앉아서 계속 계셨어요. 한 2시간을 넘게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냥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즈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비밀 친구분들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준비됐죠? 자 우리 비밀 친구 여러분들께서 아이즈원을 위해 준비한 선물 하나 둘 셋과 함께 여러분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예나요? 예나요? 네. 왜 안 될 다시 써? 자, 예나요. 왜 안 될 다시 써? 어, 예나요. 왜 이렇게 울어요?
아니 뭐 우리 김 친구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너무 추우셨죠?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 우리 유진 양도 오네. 왜들 이래? 네? 아니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홍보를 하면서 되게 이제 저희 아이즈원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네. 아 이렇구나를 오늘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홍보를 하면서 아 우리 진짜 앞으로 열심히 하자, 우리 활동 열심히 해서 다음 컴백 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 알 수 있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이제 항상 우리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 앞에 딱 서니까 뭔가 든든하고 오늘 뭔가 약간 불안하고 막 힘들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렇게 약간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즈원 분들이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 추울까봐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추워요? 아니요. 안 추워요? 네. 누구 때문에? 아니요. 야 마치 짠 듯이 정말 잘한다, 그죠? 이거 하나도 안 짠 건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아이즈원이 목표로 했던 1,000명이 넘었는지, 오늘 과연 아이즈원의 비밀 친구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저에게 다 됐군요 벌써. 네, 저에게 목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 이게 맞는 거죠? 진짜로. 오, 정확하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즈원이 목표로 했던 관객 수는요, 우리 비밀 친구의 관객 수는 1,000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0명이었어요. 사쿠라 양에게 질문해 볼게요. 네. 몇 분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00분이 넘을 것 같아요? 어때요? 1,000명. 있는 것 같아요. 1,000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 모르겠어요.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아니 사쿠라 양은 자기가 1,000명 얘기하고 깜짝 놀래고 눈이 이만해졌어요 지금. 네, 1,000명이 넘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뒷자리 숫자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뒤 두 자리 숫자 알려드릴게요. 뒤에 두 자리 숫자는 72명입니다. 자, 네. 여러분들 어색할 때는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2명입니다. 일단은 목표치에 한 830명만 더 오면은 목표는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와주신 비밀친구의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친구의 숫자는 채연이 양. 네. 우리 한마디도 안 했죠? 같이. 네. 네네. 아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채연이 양. 오늘 몇 분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몇 분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 목표는 이렇게 결과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이 컨택을 한 번씩 다 하고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진짜로요? 네. 오케이. 혹시나 자기가 아이컨택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으면은 그쪽으로 지금 빨리 아이컨택 쭉 다! 와 오늘 이분들을 아이컨택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콧물이 다 나네요. 네! 네. 자 마음껏 외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약주 드신 분은 되게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자 이제 총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뒤에 두 자리 숫자는 72명이고요. 자, 아이즈원 컴백 기념 게릴라 공연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의 총 숫자 72명은 계속 말씀드렸고요. 앞자리 과연 1,000명이 넘었을까요? 옛날에는 여기 막 전광판 입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예, Mnet에서 오늘 돈을 좀 안 썼네요. 관객 여러분들의 숫자
72명 앞자리는 과연? 나만 알고 있죠? 숫자는? 잘 들어주세요, 아이즈원 여러분. 2072명입니다! 2,000분이 넘게 오셨어요. 2,000명이야? 은비야? 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저희 그 데뷔했을 때 쇼케이스. 네. 거의 그 정도. 쇼케이스. 여기 쇼케이스 하는 느낌. 쇼케이스 홍보는 몇, 얼마 동안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끝나고, 오디션 프로그램 끝나고부터 데뷔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분의 선생님이 된다. 지금 너무 당황했어 막. 네, 이렇게 의전 분들이 이렇게 그때 네. 많이 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와 지금 말이죠 우리 여기 펜스 안에 여기 들어와 계신 관객만 총 1,570명이고요 와. 그리고 7시 기준으로 해서 펜스 밖에 계셨던 관객 수가 제작진이 카운트를 했는데 500명이었대요 그리고 현재는 2,072명 그리고 그 후에는 못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아이즈원 많이 사랑하실 거죠? 아, 저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추억을 한번, 추억이 젖어봤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제가 진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년 만에 하는 진행이라 약간 좀 덜그럭거렸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 아이즈원의 무대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 무대는요 아이즈원의 데뷔 타이틀곡이에요 라비앙 로즈인데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따로 연습 안 해도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즈원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아이즈원 추 비밀친구와 함께하는 아이즈원 컴백 기념 게릴라 공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제가 아이즈원의 컴백 기념 게릴라 공연하고 외치면은 다 같이 대성공 외치면서 끝낼게요. 괜찮죠? 네. 네. 자, 아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아이즈원의 컴백 기념 게릴라 콘서트. 네.
개리라 무대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게릴라 공연은 컴백 기념 무대잖아요. 그럼 이제 컴백 앨범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저희 바로 어제죠? 4월 1일 핫사이즈 앨범이 발매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앨범에는 총 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랑 히토미가 작사에 참여한 릴릴라 IQ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희 이번에 핫차이즈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도 다 좋으니까 꼭 앨범 다 듣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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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탈식을 듣고 싶으시죠? 그러나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잠시만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뚠뚠 랑뚠짱. 앨범 첫 번째 노래는 뭐죠? 핫차이즈 여섯 번째 곡 바로 하늘위로입니다. 하늘위로는 밝고 청량한 분위기의 노래니까요. 저희 밝은 분위기 노래 기운, 밝은 기운 많이 받아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됐어?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타이틀곡 제목 뭔지 아세요? 와, 맞아요. 미얼레타. 들어보신 분. 그럼 머리 위로 덩그러미. 덩그러미. 그러면 진짜 들어보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후렴 부분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위자분들 최고입니다. 어떻게 벌써 외우시고. 아. 그리고 잠시 후에 비올레타 무대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비올레타 무대 보기 전에 낮에 저희에게 킬링 파트 안무 배우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여기가 있어요. 네, 저를 당황하게 하셨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제비 춤인데요. 이거는 보석을 찾아 떠나서 잡아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잡았다. 네. 지금 배우는 파트는 좀 이따 공연 때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여러분, 저희 뮤직비디오 동무 실루엣 누군지 다들 아시죠? 누구야? 지윤이야. 땡큐 씨. 아이, 네. 아, 제가 왔는데요. 아이, 부끄럽네요. 아이, 그래서 저희 이 춤도 있지만, 뭐, 그 후렴 부분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것도 한번 가르쳐드려볼까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왼쪽 머리 위에 손 올리시고 지금 손 올리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진짜 우리 당황했어. 그리고 앉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곧 무대하시 괜찮아요. 잠깐만 있어. 그냥 아무거나.
비올레타를 드디어 들려드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와. 아쉽다. 네, 아쉽게도 오늘은 비올레타 무대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대가 끝나고 헤어져야 하니까 우리 미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태원이 형부터 인사드려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맞다. 저희 엄마도 왔거든요. 엄마 와줘서 너무 고맙고. 미션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짧게 쑥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 반 정도를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래서 네, 꼭 비올레타 하면서 다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춥죠? 고마워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저희한테 사랑해요!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요. 네, 오늘은 너무 좋았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보여줬어요. 저희가 이렇게 6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에 가서 꼭 따뜻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이제 만날 날 많이 남았잖아요. 네, 많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즈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잘 보이시거든요. 우린 잘 보여. 그러니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즈원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너무 행복해요. 皆さんも今日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ずっと応援してくださ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즈원도 비올레타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오래오래 봐요. 사랑해요.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일단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무대할 때 응원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 열기 때문에 지금 추운 것도 잊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집 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어땠어요? 저희 무대 즐거우셨나요?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은 무대도 정말 열심히 파이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금 저희가 무대를 두 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 약간 시원한 바람도 맞고 우리 위정분들 앞에서 무대도 하고 멤버들이랑 눈 마주치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되게 신나더라고요. 네, 되게 눈을 되게 많이 맞춰가지고 되게 신났는데 제가 항상 위정분들 볼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위정분들만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만큼 위정분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시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아이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이제 타이틀곡이니까 우리 응원봉 단체색으로 한번 다 같이 맞춰서 해보면 될까요? 하고 싶어서. 우와, 예쁘다. 딱 단체색으로 맞춘 만큼 하나 한 장만 찍을까요? 우와, 대박.
마지막에 끼워넣을게요. 아, 어때요? 그러면 게릴라 공연은 아이존츠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니까 아이존츠 포즈로 소개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어, 좋아요. 아이존츠. 아이존츠. 좋아요? 네. 다녀오시죠. 감독님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야지. 저희 어떻게 찍을까요?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방송 전까지 저희만의 비밀인 거 아시죠? 네! 스포는 금지! 금지! 자, 그럼 이제 저희의 비밀 친구가 되어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비올레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이었습니다.